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한번 태즈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보세요. 태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또 태즈님의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아, 제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아,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일단은 태즈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무당이 너무 되고 싶어 했던 여자아이에 관한입니다. 아, 이 무당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지. 네. 진짜 101 정도죠, 진짜로. 네. 네. 그 친구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가지고. 네.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오늘 한번 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지입니다. 일단 이 아이는 아이돌 지망을 하던 연습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돌 연습생이 아니라 아이돌 연습생을 지망하는 제가 네네. 예전에 가르치던 학원에 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근데 노래의 재능보다는 얼굴마담 쪽으로 재능이 큰 아이였거든요. 뭐 노래는 그냥 쏘쏘했고 춤이나 그렇다고 좀 그런 보컬력이 떨어지면 랩으로 가는데 랩도 그렇게 딱히 좋은 보이스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얼굴마담 쪽으로 센터 쪽을 노리는 아이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자기도 아이돌에 재능이 없는 거 알아요. 어. 근데 집에서 너는 반반하니까 는 아이돌 한번 해봐라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왔었어요, 학원에. 그래서 제가 보컬도 트레이닝하고 뭘 해봤는데도 안 돼요. 안 되었고 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거든요. 그 뒤로는 저는 이제 연락을 따로 하거나 한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아이의 친구는 계속 학원 다녔거든요. 그 아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아이가 희한하게 무당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닌데 자기는 무당을 하고 싶었대. 그냥 사람이 하고 싶은 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 아이는 아이돌이 꿈이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당이 꿈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 수는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데 너는 무당이 될 팔자다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 내력에서 무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주변 지인 중에 무당이 있던 것도 아닌데 얘는 그냥 무당이 되고 싶어 했대요. 그냥 무당들이 입고 있는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뻐 보이고 뭔가 예. 그림들, 행화 비슷한 그런 그림들도 멋있어 보이고 자기는 무당이 되고 싶대요.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그냥 그게 멋있다는데 뭐 할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걸 그만두고 시선을 들이기 위해서 이산저산 기도를 하러 다녀요. 신내림 받기 위해서. 근데 없던 신이 떡하니 들러붙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가서 내림굿을 받고 싶었으나 무당한 팔자가 아니고 어떤 한 무당이 말씀하시기에 애초부터 넌 태어난 게 무당이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신내림 받으려 하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무당분들은 좋은 무당이잖아요. 그죠? 돈을 떠나서 가네. 너는 무당과 팔자가 아니라고 좋게 말씀을 해주신 무당이에요. 근데 충청도 소재 어느 산에서 네. 박수무당을 만나게 돼요.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 박수무당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당이 되고 싶다. 그래? 그럼 내가 신내림 받게 해줄게. 대신 돈을 얼마를 들고 와. 그래서 이 친구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랑 약간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박수무당에 돈을 전달을 하고 신내림을 받아요. 예. 근데 신내림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속인 분들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도 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들만의 언어가 있을 거고 그들만의 뭐 책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신내림 받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대요. 그래서 신내림 받았는데 솔직히 지금 저희 귀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신내림을 원해서 받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이 잡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 박수무당이 뭘 해줬냐면은 이 아이는 무당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귀신 중에서도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런 귀신을 씌워줍니다. 잘 맞네. 네. 근데 아이가 결합하고 나서 이 아이를 똘순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네? 똘순이가 결합하고 나서는 처음 몇 년간은 신발이 되게 잘 맞았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와서 줄 설 정도로 되게 신발이 잘 맞았는데 네. 이 아이도 자신의 신이 잡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치성을 계속 들이다보면은 자꾸 좋은 상을 기도하고 원하면 언젠간 좋은 신이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신이 되고 싶은 귀신 말고 다른 신을 원한 거지 이 아이는. 지금 잘 맞고 있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밤낮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운 좋은 산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정성이란 정성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귀신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왜 얘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 입장에서는. 그래서 돌순이한테 해코지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잘 맞던 신발도 이제 맞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무당의 가장 큰 무기는 뭐겠어요? 잘 맞추는 거잖아요. 애군이든 뭐든 탈을 잘 풀어주는 게 무당이 원래 기본적인 뭐 소양이라면 소양인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돌순이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귀신이 목을 졸라요. 이 아이를. 그러면서 귀신이 하는 말이 네가 시작해서 들러붙었는데 왜 자꾸 날 떼어내려 하냐면서 나도 네 목숨은 가져가야 장사가 남는 게 아니겠냐고. 난 네 목숨 가져갈 때까지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왜 네가 먼저 나를 원해서 들려붙여놓고서는 왜 날 떼어내려 하냐면서 계속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럼 사람이라는 게 피폐해지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신발은 점점 없어지고 없어진 신발을 메꾸기 위해서 이 친구가 유일하게 제가 아까 아이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얼굴 쪽에 재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방송에 나가기 시작해요. 케이블 방송 같은데 옛날에 무속인들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그런 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흉가도 가고 혹은 귀신 들린 사람 가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영상도 찍고 다큐멘터리 찍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송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작두로 타다가 사고를 내거나 아... 혹은 촬영 대기 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칼 들고 갑자기 그 귀신이 비기가 돼가지고 자기 손목에 칼을 갖다 대면서 나는 이 목숨 가져가야 된다고 귀신이 들러붙어갖고 잘못된 접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 아이는 뒤늦은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무당일이란 걸 하려고 했을까? 왜 내가 잘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내 마음이 조급했구나. 그러면서 원래 무당이 되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바닥에 그렇듯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쉬 떨쳐지지도 않고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쉽게 떨어질 귀신이었으면은 다른 신을 모시겠다고 동네방에 떠들고 나는 이제 더 좋은 신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 진지하게 떨어졌을 귀신이겠죠. 그래 난 너의 무운을 빈다 이러면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귀신이 아니에요. 얘도 얘만의 욕심이 있을 거고 근데 사람의 욕심과 귀신의 욕심은 저는 그때 들은 게 뭐냐면은 귀신은 그거 하나예요. 한이면 한. 이게 딱 하나에 꽂히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귀신은. 그래서 그 귀신이 떼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애 삶이 되게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 있으면은 반나절은 맨정신, 반나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길을 가다가 블랙아웃이 와가지고 필름이 딱 끊기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말하기를 갑자기 길을 가다가 길가에 바지를 벗고 볼일을 본다든가 어머 토를 한다든가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때린다든가 차도를 뛰어댕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파출소도 많이 갔어요 얘가. 그리고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 지나가고 만약에 옆에 제가 지나가고 있으면은 야 태지 너하고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뭐 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의 조상 이름까지 말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서 행전했던 나쁜 일들이나 잘했던 일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방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는 얘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러 가지고 전주에 계시다는 영화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걸 자기가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무당집을 딱 들어가는 순간 대문에 있는 문지방을 넘기 전에 헛구역질이 엄청 나더래요. 먹은 것도 없는데 헛구역질하고 몸이 달달달 떨리더래요. 예. 떨리고 들어가기 싫고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허리도 아프고 두통도 지끈지끈 내려오고 죽겠더래요 그냥.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욕이 입에서 나왔대요. 이런 식으로 욕이 계속 나온 거야. 자기도 모르게. 예. 자기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는 또 다른 누군가 내는 것처럼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자기는 넘어가면 장땡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그렇게 그 앞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 벌벌벌 떨다가 얘나 이러면서 딱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마당을 넘어서면서 토를 하기 시작하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 돌순이가. 근데 그 안에서 곱게 한복을 입으신 중후한 아주머니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더래요.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나 죽네 이러면서 계속 떼굴떼굴 거리다가 조금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된 게 그 중환신 아주머니께 내려와가지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좀 나아졌대, 몸이. 근데 조금 나아지고 아주머니 얼굴 보니까는 욕을 하더래요. 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면서 그렇게 죽고 싶냐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시장 잡배만도 못한 것들이 손잡고 어깨에 올라타고 다리에 들러붙고 하면은 머리카락에 붙어서 한 가슴에 매달려 질질 끌고 들어오냐고. 7, 8도가 되는 그런 귀신을 타고 왜 질질 굳이 끌고 들어오냐고 남의 집에. 뭐 하는 짓이냐고. 너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는 무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신도 아니고 산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난리를 치냐.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온화해 보이고 중후했던 매력에 아주머니께서 욕을 하는데 카리스마가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을 탁 때리더래요. 와. 심장을.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놀란 게 저는 신내림을 받은 귀신이 한 명인데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하니까는 무슨 소리냐고. 네가 그리고 무슨 신내림 받냐. 넌 무당한 팔자가 아니야. 넌 객살 팔자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무당하면 객살 팔자야. 네 목숨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서. 왜 들어왔냐고 하니까는 아 저는 이렇게 신내림 받아갖고 왔는데 한 명이 아니라고. 팔에도 있고 등 뒤에도 매달려 있고 가슴에도 매달려 있고 머리카락 자꾸 위에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그 위에 또 올라가 있는 귀신이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몸에. 그래서 자기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는 그 아주머니께서 똘순이를 계속 보더래요. 내 살다 이 같은 애는 처음 본다. 나는 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여기로 온지 알겠고 네가 뭘 원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그럴 힘이 없다. 잡기 캐치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 근데 이미 너와 한 몸이 된 지 너무 오래됐다. 아 융합이 된 지가. 얘들을 떼어내려면 네 목숨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얘들을 안 떼고 살아도 네 목숨은 가져갈 거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근데 얘들은 어차피 네 목숨만 가져가기 때문에 떨어져도 상관은 없을 거다. 떨어진 척하면서 와가지고 네 목숨 가지고 같이 친구 삼아 어깨 동무갈 거라고. 너는 극락왕생 할 수가 없다. 죽어서 저승 갈 수가 없는 팔자래요. 왜냐면 자기의 팔자를 지어버렸대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명부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는 저승사자가 잡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있어봤자 여기에 남으면은 이제 평생 그렇게 잡귀들한테 쓸려다니는 팔자인 거예요. 근데 이 무당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니도 참 멍청한 게 잡귀가 얘가 다른 신을 모시고 싶어 치성을 드리고 할 때마다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뭐 행사를 가거나 뭐 TV 방송을 가거나 아니면 네. 어디를 가거나 할 때 거기 있는 잡귀는 다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잡귀, 지방 잡귀들 뭐 폐가의 잡귀, 잡귀란 잡귀를 다 들러 붙여놔갖고 한 뭉탱이로 불러놓은 거예요. 그 귀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걸 알고 싹싹 빌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랬다. 난 진짜 너무 무당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줄 몰랐다. 어떻게 살 방법이 없냐. 계속 싹싹 빌면서 얘기를 해요. 너무 살고 싶다. 난 진짜 너무 힘들다. 이 아이가 그때 몸무게가 20kg 가까이 빠질 때였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뼈밖에 없는 몸이었대요. 얘가. 너무 살고 싶다.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했대요. 나는 손 쓸 방법이 없다. 이거 떼내는 거 쉽지. 너가 죽어. 이걸 떼내는 거에 대해서 네가 안 죽는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무조건 죽는다. 이미 네 몸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고 그냥 네가 밥 먹는 것도 얘들이 밥 먹는 거라고. 네가 밥 먹고 살 안 찌는 것들이 뭐냐면 이만큼 많이 달고 댕기는데 밥 한 그릇 되겠냐고. 밥 열 그릇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일이니까 나가서 너는 그냥 객사를 팔자니까 객사해라. 나는 2년의 운명을 바꾸면 내가 죽는다. 와. 내가 이거를 하면 내가 살이 낀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가 정말 방법이 없냐고 며칠 동안 계속 물어봤대.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 모습에 약간 그래도 마음이 사람이라는 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단 하나의 1% 가능성이 한번 걸어보자는 거야. 그 무당님께서. 그래서 당분간 여기 일단 지내면서 일단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방 하나에 요관 갖다 놓고 3개월 동안 있어요. 3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그냥 방에 가만히. 근데 그렇게 한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살도 좀 붓고 정신도 멀쩡해지더래요. 처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나절은 자기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빈도가 조금씩 줄어가더래요.
그래서 조금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떨어져 나간 건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물론 떨어져 나갔겠죠. 그 안에서 버틸 기능이 얼마나 했겠어요. 잡귀들인데 그분은 대신에 영접하신 분인데 잡귀들이 금방금방 떨어져 나가죠. 버티다가도. 근데 희한한 게 이 집을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이 방을 벗어나가지고 마당에만 있어도 또 도전인 거야. 반은 또 돌아버리고 반은 또 정신 돌아오고. 그래서 그 대신 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해, 밖에서. 담벼락에서 대가리 들이밀면서 니 나오면 바로 달라붙는데 왜 자꾸 나오냐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또 나가는 시간이 귀시에 꼭 나갔대요. 그러니까 너무 갑갑하니까는 잠도 안 오고 하면은 항상 그 시간에 너무 나가고 싶더래요. 그럼 나가면 또 다시 들러붙어갖고 또 다시 방에 들어가고 또 벌벌 떨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는 아예 그 무당법께서 안 되겠다. 너는 네 의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문을 잠가버려요. 못 나오게. 나는 너를 부르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뭐 네가 문 열고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돌순이는 방에 있는데 밖에서 계속 들려요. 네 목숨 가져가야 되는데 네 목숨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만 그런 말을 하는 귀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귀신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 들어오진 못하고 네 목숨 가져가야 내가 남은 장사인데 네 목숨 가져가야 내가 신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면서 얘는 몸이 나아지지만은 이 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분께서 치사원에서 드린 거예요. 자기 신한테 얘를 살릴 방법 없냐고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이 무당분께서 신께서도 안 된다. 이거는 거스르는 거다. 얘는 원래 객살 팔자인데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인간들 삶과 죽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죽을 사람들까지 우리가 살릴 수는 없다. 명부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냐. 명부가 없는데 살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명부가 없다. 명부에 적힌 이름도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없는데 뭘 살리냐. 이거 살낀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네 신조차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하지 마라. 라고 신께서 답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무당분께서 대단하신 게 뭐냐면은 계속 드린 거 치성을. 아이고 그래도 아직 어린애인데 몰라서 그런데 진짜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예. 계속 치성을 드리고 물 떠놓고 뭐 하시고 하실 거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리신 신의 결정이 뭐냐면은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부적을 써줘요. 근데 이 부적이라는 게 이걸 하나 지니고 있는다 해서 장땡이 아니라 이 아이는 그 집에서 반경 10km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뭐 자기 명예란 게 없겠지만은 어차피 사람은 죽을 거 아닙니까? 늙어 죽든 뭐 어떻게 죽든 간에 이 집에서 10km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와. 그래서 이 부적도 점점점 검해져요. 그래서 반쯤 검해지면 와서 색을 받고 반쯤 검해지면 색을 받는 거예요. 와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퇴마를 한다거나 떨쳐낸다거나 할 수가 없는 지경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모신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방도가 있다. 근데 니는 이 이상을 나갈 수가 없다. 좋냐? 라고 말씀하시죠. 알겠다. 라고 해서 그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아요. 일자리도 알바 같은 거 구해가지고 그 근처에서만. 근데 그렇게 한 1, 2년 사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괜찮아지면은 또 나태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그런 동물이잖아요. 원래 지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버려요. 이 아이가. 근데 그날 출발하는 날에 무당분께 전화가 오더래요. 새벽에. 너 어디냐고 하니까 집이라고 하니까는 오늘 집에만 있냐고. 야, 오늘 이따가 저녁에 일 가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원래 일 가는 날인데 쉬는 날로 바꾼 거죠. 놀러 가기 위해서. 뭐 집에 있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알았다. 근데 내가 오늘 꿈자리가 사놨고 뭔가 기분이 이상하니까는 끝나고 바로 집에 가라고. 앵간하면 출근하지 말고 아니면은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말을 했죠. 얘. 근데 이미 얘 눈에는 놀러 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하길 그때 자기가 뭔가 시인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놀러 가고 싶다고 아유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그런 욕구가 너무너무 끌어오르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친구들 이 데리러 와요. 애 집 앞으로. 그래서 태워서 다른 인근 지역을 갑니다. 인근 지역 가는데 저도 이제 이 지역은 잘 모르는데 그 동네 분들이 말하시는 게 뭐냐면은 뱀사골이라고 불린 데가 있어요.
그런 명칭들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뱀이 많이 나오고 뱀사골을 하잖아요. 그 동네에 이제 뱀사골 같은 데에 펜션을 빌려서 가요.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적어도 한 50km, 60km 떨어진대요. 산에 위치한데. 그래서 가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밥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오랜만에 노니까는 자기가 놀다 보니까는 지금 몸도 괜찮네. 간간이 나가는 건 괜찮겠다. 매번 나가진 않더라도 몰래 몰래 한 번씩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분명히 그랬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아이는. 그 무당께서 괜한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절대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아이가 술을 먹다가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왼쪽 편에 산이 보였대요. 산이 굽이굽이 보이는데 그 위에서 뭔가 허연 게 뛰어내려오더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하얀 붓빛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은 먹고 있고 떠들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저거 보여? 이러니까 뭐가 보여? 이러면 친구들 안 보여요. 근데 뭔가 허연 게 산을 타고 두두 내려오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근데 이 하나가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산 뒤에서 또 몇 개의 하얀 물이 또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개 넘는 불이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산 밑으로. 근데 이때 순간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때 대신께서 말씀하신 기억난 거예요. 너 집만 나가면 니 따라가려고, 대가리 내밀면서 니만 보고 있다고, 니 등에 엎혀가려고. 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적을 보는데 부적이 새까매요. 이미 그 무당분께서 케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니까는 부적이 새까매가지고 그 글씨조차도 안 보이는 거야. 그거를 보고 앞을 보는데 그 하얀 붓빛을 다 온 거예요. 바로 앞에까지. 근데 그 순간 목소리 들려요. 목숨 가져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기억을 잃어버려요. 똘순이는 기억을 잃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다가 똘순이가 깨어났을 때 그 대신 아주머니가 있고 그 아주머니 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대신 아주머니 멍하니 보니까는 너는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나가냐? 네가 그거를 이겨내야지. 왜 네가 자꾸만 잡귀들이 휘둘려 사냐고. 나는 네가 나갈 거 알고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너한테 기대를 걸어보고 그렇게 해서 새벽에 전화한 거다. 그러니까 이 무당 아주머니께서는 얘네 집 앞에 차를 끌고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애초부터 얘가 나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고 얘가 나가는 위치를 따라간 거야. 뒤에 몰래 몰래. 그래서 얘가 흰색 귀신을 볼 때 그 아주머니 차에 있는데 귀신들이 넘어오는 걸 봤대요. 그래서 애가 왔을 때 쓰러져가지고 있을 때 얘를 그냥 들쳐매고 차에 실어가지고 팔다리 묶고 혀를 깨물 수도 있으니까는 바로 입에 재갈 같은 거 물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애가 일어났는데 손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손이 너무 아프길래 보니까 손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왜 그래 보니까는 손은 묶여있는데 손가락까지는 안 묶잖아요. 어떻게든 하려고 지 손가락으로 손톱 뽑은 거예요. 계속 건드려가지고 손톱 10개를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 무당분께서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죽었겠죠, 아마도 예, 그 아이는. 예. 그래서 그 무당분께서 이제는 니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미 너에 대해서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애들이 너는 이 집 나가는 순간 그냥 바로 객사라고. 다섯 걸음 걷는 이상 넌 그냥 죽는다고. 내가 이거는 지켜줄 수가 없다, 이제. 네 운을 네가 다 했으니까는 여기에 평생 있든지 아니면 나가서 객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막 애가 3일 밤나서 울면서 자기 행동을 후회하겠죠, 당연히. 아유, 내가 애초부터 처음에 왜 무단계 되려고 했을까? 나가지 말라 했는데 왜 놀러를 갔을까? 이 생각에서 막 울더래요. 3일 밤나서 우니까는 그 무당분의 신어머니께서 오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신이 없어요.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애를 가만히 보시면서 네가 말한 애가 얘냐고 그 무당분한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말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방법이 없다고 신께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는 얘를 그냥 버려라. 안 그러면 나한테도 힘들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딸 버리고 아직 어리고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또 저희가 또 이게 버립니까? 아. 저희는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게 또 버립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머니께서 그렇지 이러면서 전화를 한 통 하시더래요. 그래서 다른 경상도에 있는 대신을 모시는 영험한 무당을 한번 부릅니다. 오. 그리고 또 경상남도 한 분 뭐 다른 지역이 뭐 충청도 이게 몇 분을 부르세요. 한 두세 분 더.
그러니까 전국에서 알아주시는 무당분들이 한 네 분 정도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고 서로 신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근데 그 신들도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할 수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명부가 없다. 저승사자가 데려갈 명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없고 그냥 버려라. 아... 라고 말을 하는데 경상도에 계시는 분이 바다 쪽에 있는 신을 모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닷가로 데리고 와라. 그래도 산은 막혀있고 바다는 뚫려있으니까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바다로 갑니다. 예. 경상도의 뭐 어느 바다로. 거기서 이제 바닷가에 텐트 아닌 텐트를 쳐놓고 치성을 엄청 들여요. 이 아이랑 같이 치성을 엄청 들여요.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계속 치성을 들이는데 답이 안 나와요. 얘가 마찬가지로 이 무당과 떨어지는 순간 얘는 죽어요. 이 무당의 기운 때문에 잡기들은 못 오지만은 얘가 무당이랑 뭐 반경 100m만 떨어져 죽는 그런 환경인데 예. 어떻게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 신 모시는 분들은 아무쪽에도 그러려고 모이신 거니까는. 근데 그 바닷가에서 신을 모시는 그 대신을 지니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름 바꾸자. 이름 바꾸고 너 머리 깎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이름은 내가 받아올 테니까는 이름 바꾸고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대요. 내가 보기에 문득 든 생각인데 이건 신의 힘이 필요 없고 이름 바꾸면 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무당분께서 다른 분한테 부탁하셔서 얘 이름을 받아옵니다. 좋은 데 가서 이름 받아왔겠죠. 그다음에 남자 이름으로 바꿔요. 예를 들면 원래 이름이 뭐 김미미라 치면은 뭐 김철수 이런 식으로 아예 남자 이름 바꿔버려요. 그래서 남자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죽은 거다. 네가 가지고 있던 똘순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죽은 거야. 똘순이는 여기 죽은 거다. 그래서 상을 치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똘순이한테 너는 장지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관에서 나오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장지를 싣고 가는 순간 애들도 네가 죽은 줄 알고 네 혼 찾으려고 바닷가로 뛰어들 거다. 왜냐면 우리가 뭐 불태우고 난 게 아니라 바닷가에 수장시킬 거래요. 그러면은 너는 그때 관에서 나와 있고 너의 물품들 다 냅두고 네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다 아예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털이란 털은 다 뽑아 겨털부터 다 뽑은 거예요. 오, 예. 털 하나도 없이 오. 그걸 다 실어놓고 네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물건들 그러니까 집에 있던 모든 물건을 다 거기 넣은 거고요. 쓰던 칫솔 젓가락 다 싹 다 얘 흔적이 있던 것들 다 넣어가지고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수장을 시키면서 얘는 다른 곳에 실어가지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갖고 얘가 살아나요. 이제야 명이 보인대요. 얘 명이. 이제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얘가. 새로운 걸 받은 거예요. 이 아이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산에 가지 말고 무덤가 가지 말고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절대 가지 말래요. 가족이 죽어도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면 니는 들어가는 순간 바로 숨 먹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는 정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자들이 있으니까는 널 보는 순간 얘는 뭐야? 왜 이름이 희한해? 왜 애 머리 위에 뭐 이상이 또 있어? 이러면서 바로 데리고 간대요. 귀신이 아니라 사자가 데리고 간대요. 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장례식장 가지 말고 산 올라가지 말고 그리고 물을 가까이 하래요. 그러니까 뭐 목욕도 자주 하고 뭐 바닷가에 가서 치성도 좀 드리고 1년 한두 번씩이라도 그리고 너를 도와준 게 그 바닷가에 계신 대신님이니까는 항상 바닷가를 가거나 이러면은 상을 어마어마하게 차려가지고 항상 죄를 지내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살아납니다. 와. 근데 이 아이는 지금도 그 친구 말로 의하면은 몸이 안 좋아요. 등이 약간 굽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보면은 딱 굽은 게 보여요. 네. 이 아이가. 그 정도의 후유증을 받고 살아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이제 숨쉰다. 어 숨 막혀. 이제 숨쉬네. 어 내가 죽겠네 이러다가. 네. 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 듣고 아 이거는 무조건 제보를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옛날부터 마음속에 마음 먹고 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와 그냥 단순히 무당이 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그 불씨 하나가 그렇죠. 정말 나 자신을 없애버릴 뻔했네요. 그러니까는 그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신 받아들이는 것도 네가 원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가 하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고 그럼 그 살이 네한테 오든 네 주변 사람들한테 가든 피해는 있는데 왜 아예 무당이랑 반대인 팔자가
그러니까는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얘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무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무당 되게 싫다고 겉으로는 얘기를 해요. 아, 난 싫어요. 난 그 네.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무당이 넌 어차피 그 길을 갈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화내요. 처음에 그 박수무당 있잖아요. 신내림 도와준. 그 박수무당은 나머지 대신 할머니들이 신을 뺏어버려요. 아... 애한테 몹쓸짓을 했다고. 그래서 그분은 객사를 했답니다. 신 떨어져 나가자마자 이제 허해지잖아요. 네. 온갖 잡기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 얘기는 제가 빼먹은 것 같네요. 야, 근데 저는 지금 태재님 이야기 듣고 좀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 만신 분들이 네트워크가 있대요. 네. 저는 사실을 이거를 네.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시청자분 한 분 중에서 저한테 이런 네트워크 다 있고 그분들은 또 보여지는 곳에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이나 이런 곳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태진님은 또 역사를 쓰셨네요.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오늘도 레전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은 또 지금 네.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진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무속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여기 지금 오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치만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시고 조금 더 두세 번 더 심사숙고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무당이 될 사람이 아닌데 무당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면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